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이 모든 게 일반암에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보험 경력 14년 차에 내가 이런 보험은 처음인데 있으면 정말 대박일 텐데.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8월달에 출시된 신한생명 진심을 품은 암이면 다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 상품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신한생명 품은 담은 아우. 암튼 예, 진심을 품은 암보험이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품은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여러가지 비교를 통해 가입을 하시겠지만 저는 딱 세 가지를 비교해서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죠. 보험료가 싸면서 보장은 좋으면 당연 최고. 두 번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일반암이나 고액암에서 통 크게 5천만원, 1억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대부분 홈쇼핑 보험이 그런데요. 과장 광고로 인해서 뭐 일반암 1억, 고액암 2억, 1억 이렇게 해서 통 크게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유방암, 장궁암, 생식기암에 걸리면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보험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통 크게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장 한도예요. 가장 많이 걸리는 갑기경제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육량, 제자리암, 그리고 또 하나 대장점막내암,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요즘 같은 보험시장에서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 혹은 1천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요. 또 생명보험에서도 소액암이 2천만원, 통크게는 3천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제가 신한생명 암보험 통크게 5천만원 얼마라고요?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신한생명 진심을 품은 암이며 다 암보험 상품 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상품은 연만기로 구성이 되시고요. 15년납 15년 만기 갱신형 혹은 30년납 30년 만기 갱신형 이 두 가지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15년이든 30년이든 이 둘 중에 하나는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장 범위인데요. 역시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이 모든 게 일반암에 속해서 통 크게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경계선 종량, 제자리암은 소액암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암이랑 틀리게 적은 금액으로 가입금액이 구성이 되지만 그래도 갑상선암이나 기타피부암이 일반암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연만기라 보험료는 저렴하게 구성이 되시지만 요즘에 비갱신 암보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특히 가성비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요. 또한 40세에서 50세 정도의 암 발생률이 높은 부분을 감안한다면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30년 갱신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40세 기준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30년 갱신이면 70세까지 충분하게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암, 일반암, 모든 암이 5천만원까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성 45세 기준으로 5만원이면은 높은 금액으로 가입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갱신형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돌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15만원, 17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통크게 보장이 되는 게 단돈 5만원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대에서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저렴할 때 20년 혹은 30년 납입으로 빨리 납입하시고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으니까 10대에서 20대 사이에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추천해드리고요. 30대 이후의 분들은 기존에 비갱신형 하나 듬직한 거 가입을 하셨으면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세컨으로 하나 두 번째로 가입을 하신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상품에 두 개야 5천만원짜리도 있는데 부가적으로 또 선택 특약도 있어요. 일단은 3대 진단금 특약인데요. 1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가입 구성할 수 있고요. 암 보장 계실로부터 3대 암이죠. 위, 간암, 폐암 이 세 개 암이 많이 걸리는데 8000만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남성, 여성분, 성별에 따른 주요 12대 암이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위암,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후두암, 식도암, 구간암, 그 다음에
구강암, 음경암, 고환암, 폐암, 심장암 등 12가지에 대해서 8천만 원까지 주계약 5천만 원과 중복해서 가입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위암,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후두암, 식도암, 구강암, 자궁암, 남소암, 뼈암, 신장암 등 8천만 원까지 5천만 원과 중복해서 가입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 5천만 원, 또 남성, 여성 12대암 8천만 원까지, 또 3대암 위간폐 8천만 원까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보험 정말 가성비 대비 정말 최고의 암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납입면제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암보험의 납입면제는 일반암이나 혹은 재해합산 80% 이상 장애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지만, 진심을 품은 암보험은 모든 암에 대해서, 물론 초기의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을 비롯해서 장애 지급률 합산 50% 이상 시에 납입면제가 됩니다. 80%가 아니고 50%예요. 50%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상품의 또 하나 장점은 납입면제와 더불어 페이백 기능이에요. 내가 암 진단 시 암 진단금은 물론 앞으로 낼 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낸 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뒤에 암 진단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받으시고요. 제가 보험료가 5만 원 납입했을 때 1년치 60만 원에서 환급을 받으시고 앞으로 29년치에 대해서 또 미리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암보험 하나로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회사, 완벽한 보험 상품은 없듯이 이 상품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비갱신형이 아닌 연만기 갱신형이라는 점에서 30년 이후에는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물론 30년 이상의 유지를 한다는 전자의 말입니다만 달콤한 장점 뒤에 단점도가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모든 보험사가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가입금액의 20%만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1년 전에는 안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자, 오늘은 신한생명 진심을 품은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른 보험사의 확률이 높은 유사암, 소외감 보장들이 모두 일반암으로 통 크게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며, 업계 유일하게 낸 돈에 그리고 낼 돈에 대해서 모두 환급이 되는 페이백 기능, 또 하나는 납입 면제 범위가 업계 최고 넓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가입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진심을 품은 암보험, 진심으로 너가 최고다. 자, 다음은 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타입이고요. 15년 날 15년 만기 자동갱신 아니면 30년 날 30년 만기 자동갱신인데요. 페이백 기능이 없는 것과 페이백 기능이 있는 것,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는 조금 나는데요. 그렇게 금액은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일단은 15년 남일 때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 나와있다시피 남자는 15,000원, 그리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 15,577원이고요. 여성분은 27,500원이에요. 그리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는 29,277원이고요. 자, 그러면 40세, 50세 기준으로는 40세가 27,500원, 여성분은 42,000원, 그리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는 29,727원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7,465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암보험이면 보험료가 더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죠. 그래서 진심을 품은 암보험은 남성분보다 여성분 위주로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많은 가입을 하시고 있고요. 그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50세 기준으로는 남성 58,000원, 여성분은 52,000원. 자, 50세가 넘어가니까 남성분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네요. 그죠? 자, 여성분은 52,000원, 그리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는 68,920원,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66,648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50세 기준으로 페이백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남성분 기준으로는 한 만원 정도 차이 나고요. 여성분은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년 앞보다 30년 납입으로 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30세 기준으로는 남성 24,500원, 여성분은 35,500원. 아무래도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리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는 28,098원, 그리고 여성분은 43,295원입니다. 자, 40세 기준으로는 남성분 49,000원, 여성분은 47,500원,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는 64,487원, 그리고 여성분은 61,949원입니다. 자, 50세 기준으로는 남성분 89,500원, 여성분은 58,000원. 아무래도 남성분이 여성분보다 보험료가 한 31,000원 정도 비싸고요. 그리고 페이백 기능이 있는 거는 143,049원, 그리고 여성분은 79,861원입니다. 와, 30년 납입일 때 50세 남성 기준으로 보면은 페이백 기능이 없는 것과 있는 거는 보험료가 거의 6만원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30세, 40세 기준으로는 솔직히 페이백 기능이 큰 차이가 안 나지만 50세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50세, 60세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페이백 없는 것과 있는 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설계를 하셔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